자, 안녕하세요. 코리아 그룹입니다. 오늘은 수도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작 벼 재배를 할때 이제 여러 가지 벼의 수량 증대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이제 문제 요소들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또 수량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물론 병해충 뭐 기본적이겠죠. 살균이나 할충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병충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량과 직결되는 부분이 도복입니다. 과연 얼마나 도복의 안정성을 가지고 벼를 재배할 수 있냐에 따라서 실은 수량 미지를 다 같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특히 이제 수정이 되고 난 이후에 기후에 따라서 벼의 수확량이 이제 뭐 적게는 2, 3% 많게는 뭐10% 이상도 결정이 날수 있는 것이 이제 기후입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특히 일조량이 떨어질 경우에 이제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볼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기후, 병충해, 도보 물론 뭐 품종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예. 한번 보겠습니다. 병충해는 근본적으로 날씨에 의해서 뭐 비가 수정기 때 비가 많이 온다든지 등숙기 때 이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정기 이렇게 출수하는 시점에 저온에 이제 노출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출수가 잘안 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겨울에 너무 따뜻하면 작년 같은 경우 겨울에 굉장히 따뜻하니까 병충해가 이제 특히 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이제 기후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비료적인 영향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질소의 과다 내지는 이제 질소의 많음에 따라서 뭐 도열병이나 문고병 특히 발생이 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유기농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유박이나 이런 비료를 사용하다 보니 뭐또 깨시문이나 세균성 병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품종에 따라서는 뭐 도열병이나 또 흰입마늦병 등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벼 재배를 하면서 수확량을 높이는데, 수확량과 품질도 직결이 됩니다.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은 도복이에요, 도복. 도복이고, 첫 번째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삭수가 많아야 됩니다. 수확량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보면 이삭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삭당, 그다음에 립수죠. 착립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립증이죠. 1000개의 벼화를 까서 얘네들이 무게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 무게에 따라서 이제 수확량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새끼칠걸음이죠. 새끼칠걸음. 새끼칠걸음을 보통 요즘은 잘안 하고 있어요. 밑거름으로 축조심이나 밑거름을 다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은 밑거름으로 사용하든 새끼칠걸음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보통 10일에서 이양하고 나서, 이양하고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왕성한 양분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유분을, 이삭이 잘 형성되는 그 새끼를 치는 거죠. 근데 밑거름으로 일반 비료 같은 거 많이 써놓고 나면 얘네들이 비료의 성분이 논에 들어가서 논 자체가 뭐라 그럴까 약간 질흙 정도니까 질 참흙이기 때문에 비료가 실은 쉽게 유실되거나 빠져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거름으로 비료나 퇴비를 많이 넣어놓으면 나중에 가서 쉽게 40일 이후, 뭐 70일 이후까지 가서 얘네들이 자체가 도복을 유발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보통 새끼칠걸음이 10일에서 20일까지 영향을 주고 나면 한 25일쯤까지 해서 그 새끼를 왕성하게 치겠죠. 사실 왕성하게 치고 나면 25일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냐면 이제 무유분열로 들어가야 돼요. 무유분열. 많게는 30일이죠. 30일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품종에 따라 다른데 넘어가면 무유분열로 넘어가서 새끼를 안 쳐야 되는 거죠. 새끼를 안 쳐야 되는데 오히려 밑거름으로 준 비료가 무유분열에 영향을 줘서 이삭으로 형성되지 않는 새끼들을 많이 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문구병이나 병이 많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오히려 도복에 더 약해지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은 밑거름을 쓰고 새끼칠걸음을 보통 한 15일 경 정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새끼칠걸음에 따라서 이삭수가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엔텍에 대한 얘기를 아마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이제 새끼칠걸음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 이삭걸음은 통상적으로 24일 전,
출수 24일 전에서부터 7일 전까지 쓰기도 합니다. 물론 뭐 7일 이전에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부분은 보통 출수 24일 전부터 약 15일. 이 정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너무나 빨리 쓰게 되면 도복의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늦게 쓰게 되면 이삭당 립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립수가 많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 시점이 이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출수 전 24일부터 15일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이따가 도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유유분열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도복을 잡기 위해서 쓰는데, 이 이삭거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도복을 형성하기 위해서 과연 이제 질소지를 얼마나 써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제 줄여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비료의 살포 시기, 이삭거림의 살포 시기를 어떻게 줄여야 되냐. 예를 들면 밑거름을 많이 쓰고 벼가 분열도 잘 된 상태에서 왕성한 행육이 있는 경우는 출수 24일 전이 아니라 20일 전, 18일 전으로 당겨야 돼. 늦춰야 됩니다. 이삭거름 주는 시기를. 이삭거름 주는 시기를 늦춰줘야만이 도복에 강해지는 거고요. 반대로, 밑거름이 너무 좁고, 유유분은 어느 정도 됐어요. 되기는 됐는데, 약간 부족한 듯 하지만 됐는데, 그 자체를 도복에는 좀 강할 거라고 보고, 이제 분열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삭의 이제 숫자는 결정이 났지만, 립수, 이삭당, 립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알수죠, 알수를. 알수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24일이 아니라 25일, 26일에 써도 떠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그 벼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삭거름을 늦게 줄 거냐, 빨리 줄 거냐. 물론, 뭐, 그거를 막 29일, 30일 늘리면 안 됩니다. 단지 24일, 25일이 경계로 보시고, 대충 한 많게는 27일까지도 경계를 볼 수 있다. 마지막. 아니, 가장 빨리 쓰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복에 대한 부분과 유유분열을 같이 잡을 수 있는 어떤 실증적인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 물 관리 중에서 저희가 이제 물 관리를 하는데 물 관리를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물때기라고 그래요. 중간 물때기라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유유분열이 끝나는 30일 이상 넘어서 35일 정도 되면 그때부터 물을 떼줘야 됩니다. 물을 떼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논이 갈라지면서 양분 공급을 최대한 억제시키죠. 억제시키니까 쓸데없는 헛새끼가 치지 않는 거죠. 헛새끼가 치지 않고 두 번째, 헛새끼가 치지 않는 것 외에 뿌리 쪽으로 산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갈라지면 산소를 공급해주고 뿌리에 셀작을 해서 잔뿌리 형성이 또 잘 돼요. 그래서 뿌리 발달과 헛새끼를 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마디가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 물대기, 중간 물대기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도복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도복은 벼의 가장 키, 그 다음에 지상부의 무게, 예? 무게와 무게를 백분율로 나눈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간기중, 이게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뿌리 위에 쪽에 10cm를 자릅니다. 한 포기에. 10cm를 잘라서 그 10cm의 무게를 따집니다. 무게를 따져서 무게로 나누죠. 나누게 되면 그 도복 지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물 키가 작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상부에 생체중 무게도 많이 나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간기중이라고 해서 뿌리 위에서부터 10cm의 무게입니다. 이 무게가 도복을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뿌리도 역할을 합니다. 이 뿌리가 좋을수록 간기중이 좀 좋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게 벼의 이삭입니다. 이삭. 그 다음에 이제 모가지겠죠. 모가지. 그리고 나서 상위에서 1번 마디, 2번 마디, 3번 마디, 4번 마디, 5번 마디. 자, 마디가 우리가 실은 밑에 더 많은 마디들이 있다고 해요. 많은 마디, 뭐 16마디까지 나왔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눈에 보이는 마디는 5마디로 보시면 됩니다. 상위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이 5번까지 있는 마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디가 실은 상위 4번과 5번 마디예요. 맨 마지막 마디. 밑에서 보면 첫 번, 눈에 보이는 마디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는데 위에서부터 셉니다.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밑에는 보이지 않는 마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번 마디와 5번 마디가 많이 늘어나고 가늘수록 얇을수록
얇을수록 잘 쓰러집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벼농사에서 농사의 수확량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이 4번 마디와 5번 마디를 강하게 그 다음에 짧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이 비료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삭거름에 이제 자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디가 그러면 크는 시점이 언제냐? 크는 시점을 보시면 여기 써 있는 대로 통상적으로 대략 한 출수 전 이제 이 모가지가 나오기 대략 모가지가 나오기 25일에서 20일 전 사이가 가장 왕성하게 큽니다. 특히 이 4번 마디가 많이 늘어나고 가늘게 크면 벼가 쓰러지더라도 꺾어진다는 거죠. 꺾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수확량이 없다. 수확량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4번 마디나 5번 마디가 강해서 쓰러지더라도 휘어 있는 상태, 꺾어지지 않고 휘어 있는 상태로 가면 물론 이제 비가 계속 와서 수발화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태로 있으면 수확량이 그래도 줄기는 하겠지만 많이 줄지 않는다.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어느 정도는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벼 자체가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잘 보시면 또 25일, 29일에서 20일이지만 이제 품종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25일에서 20일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늘어나는 시점에 어떤 벼의 생리적인 역할이 있냐면 이 쉽게 상위 또 1번 잎과 2번 잎 얘네들이 또 크는 시점이 보통 28일, 21일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마디가 4번 마디와 5번 마디가 많이 크는 시점에 비료가 많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이삭거름을 빨리 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1번 잎과 2번 잎이 굉장히 많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논에 가서 보시면 벼 모가지가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삭거름을 언제 주었냐 아니면 밑거름을 얼마나 썼느냐가 실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이 자체에 따라서 도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관행적으로 결정 눈으로 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가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제 유유분을 어떻게 시키고 많이 잘 시켜야 되는가. 그 다음에 도복에 어떻게 하면 이제 강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삭당 립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밑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획기칠 걸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삭걸음을 주고, 이거에 이제 비료에 의한 결정이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후겠죠. 기후. 기후가, 새끼 치는 당시에 이제 이식을 해놓고 나서 기후가 안 좋아서 활착이 늦다든지 아니면은 새끼 칠 당시에 이제 날씨가 춥다든지 아니면 모가지가 올라오는 시점, 이제 출수, 유수가 형성되는 시점에 날씨가 또 추워서 저온 장애를 받는다든지 이런 기후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질소질이 너무 과다하면 올라오는 과정에 이제 수정에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수정과 등수기예요. 유유분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그 유유분을 잘해서 새끼칠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새끼칠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모가지가 올라 유수가 형성돼서 올라옵니다. 근데 유수가 형성되는 시점에 어떻게 하면 립수가 더 많게 올라오느냐? 그게 이제 이삭거름을 좀 빨리 주면 립수가 좀 많아집니다. 그것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질소질이 과다하고 예를 들어서 상태고 그 다음에 날씨가 안 좋고 일조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기후를 이겨내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을 잘 해줘야만이 많이 만들어진 이삭 립수가 잘 올라와서 전부 다 벼알을 형성해서 만들어지는 알수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실질적인 벼알을. 그래서 그 당시에 수정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거. 그 제품이 이제 시기에 이제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 필요한 거고요. 이 당시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수정을 좋게 할 수 있는 제품 중에는 붕소라는 성분이 가장 필요합니다. 붕소라는 성분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상적으로 이제 등수기인데요. 등수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수정 후 10일 이후부터 등수기 왕성하게 이제
우리가 배젓이라고 그럽니다. 쌀에 이제 배젓에 뜨물이 차요. 뜨물이 차서 이제 하얀 뜨물이 차면서 쭉 해서 35일까지 꽉 채워놉니다. 그리고 35일 이후에 이제 등수, 단단해지고 이제 수분이 좀 날아가는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러면 양분이 더 축적이 되면서. 그래서 이 10일 이후, 수정 후 10일 이후부터 35일 사이가, 물론 그 전후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좋은 게 일조량이 가장 많이 왕성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분이 계속적으로, 비료 성분이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칼리나 마그네슘. 칼리나 마그네슘은 뭐 광합성호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 성분들이 이제 부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등숙을 원활하게 잘해서 양분을 빠르게 축적시켜 줄수 있는 물질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마디로 뭐 소화제라고 뭐 농담삼아 얘기 말씀드리면,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양분들이 이제 미량요소 중에서도 망간, 아연, 철, 동 이런 제품들이 등숙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등숙기 때 필요한 것들은 이제 일조와 그 다음에 꾸준하게 양분 공급, 특히 이제 가리질이나 마그네슘, 그리고 나머지 미량요소 중에서 망간, 아연, 철 이런 것들이 등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재이고 또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어떤 이 기후가 안 좋고 그다음에 도복이 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비료를 어떻게 쓰느냐, 그다음에 기후를 극복하는 뭐 광합성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복 경감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밀양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수확량을 얼마든지 뭐 10%, 20% 이상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제시하는 그 코리아그로에서 제시하는 벼에 대한 그 수확량을 올릴 수, 문제를 해결해서 수확량을 올릴 수 있는 제품, 어떻게 품질과 도복과 수량을 동시에 다 극복할 것인가, 수확량을 향상시켜서 극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안입니다. 보시면 이제 수작 매뉴얼로 해서 비료, 처음에 이제 비료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료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엔텍이라는 비료고요. 그 엔텍이라는 비료를 저희들이 이제 벼 농사에서는 실은 쌀값이 좋으면 권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쌀값이 떨어지면, 벼가에 쌀값이 떨어지고 나면 엔텍은 잘 권장하지 않고, 엔텍 베이스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삿거름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이삿거름을 많이 권장을 하는데, 이삿거름을 권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이삿거름만 써도 실은 수확량을 좀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삿거름으로서의 효과는 첫 번째, 아까 제가 그 이삿거름을 주는 시기에 따라서 도복에 좀더 약해지기도 하고 도복에 강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삿거름을 늦게 주게 되면 도복에는 강하지만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엔텍은 수확량을 올리고 잎수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삿거름으로 엔텍을 주는 거는. 먼저 이삿거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20일 요즘은 전후에 주로 줍니다. 특히 이제 도복이 강한 것들은, 도복이 너무 잘 되는 것들, 잘 되는 품종. 뭐, 전라북도 같은 데 신동진이 대표적인 품종이기도 하고, 요즘 뭐, 일본의 고시히카리라든가 이런 품종들은 도복이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24일이 아니라 18일 정도 원래 주어야 됩니다. 일반 비료 같으면. 근데 엔텍은 22일, 24일에 주셔도 도복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도복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4번마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삭 잎수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죠. 왜? 비료가 꾸준히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도 두 번째 엔텍의 효과는 도복에는 강해지면서 비료를 꾸준히, 우리가 이제 그 황숙기까지, 예를 들어서 완전히 벼가 익을 때까지도 양분을 꾸준히 공급해서 알거름을 주는 효과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벼값이 쌀 때는, 쌀값이 쌀 때는 통상적으로 엔텍 이삿거름을 많이 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쌀값이 좀 좋기 때문에 밑거름까지 권장을 하는 거예요. 밑거름으로는 이제 엔텍 베이스를 씁니다. 베이스를 쓰고, 보통 포당, 한 포당 많이 이제 뭐 땅심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도복에 대해서 강하고 그런 품종일수록 한 100평을 쓰고요. 수확량이 많은 품종은 도복에 약하고 한 품종들은 한 150평을 씁니다. 150평을 써서 한 포당 측조 시비로 주로 권장을 하고요.
엔터글 밑걸음을 쓸때 가장 좋은 효과는 처음에 조기에 활착이 좀 빠르다. 정상적으로 활착되는 정도를 보면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활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저희 엔터글을 썼을 때.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활착이 잘 되고 뿌리가 빨리 내림으로 인해서 유유분열이 빨라져요. 유유분열이. 통상적으로 유유분열은 우리가 이사건을 주는 시점으로 해갖고 15일 정도를 따지는데 대체적으로 쓰고 나면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0일부터 이제 유유분열이 형성이 막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복경감인데 도대체 뭐 엔텍을 쓰면 왜 도복경감이 되느냐? 실은 엔텍이라는 비료는 어떻게 보면 수도자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복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 엔텍이라는 비료는 그냥 밭에다가 놓았을 때도 3개월 정도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논에다가 들어가면 실은 그 이상 갑니다. 그 이상 가기 때문에 꾸준히 양분을 공급합니다. 꾸준히 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당연히 뿌리가 좋고 마디가 짧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4번 마디, 5번 마디가 다 짧고 통통하게 큽니다. 물론 그 통통하게 크는 이유는 또 인산이라든가 밀양유수의 흡수에 있습니다.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에 있지만 또, 수도자기 안 맞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양분 공급이 좀 꾸준히 이루어지니까, 유유분열이 되는, 대략적으로 정식하고 나서 15일경에 지수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유유분열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인산질도 많이 필요해요. 분열하기 위해서. 밀양유수도 필요하고. 근데, 지수질이 꾸준히 공급이 되다 보니까, 유유분열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쓰는 비료는, 100평에 한 포를 쓰기도 합니다. 100평에 한 포를. 그 이유가 유유분을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엔텍이라는 비료를 써서 약간 도복은 나는 경감시키면서도 비료의 뭐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실은, 엔텍을 150평당 한 포를 쓰고 요소를 뭐 600평이나 1200평에 한포 정도 저희들이 새끼칠크림을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비용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도복에도 좀 경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펙트는, 말씀 그대로, 퍼펙트를 쓰는 시기는, 일반 비료보다 한 2, 3일 앞당겨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텍이라는 비료는 완효성이에요. 나름대로. 3개월 정도 완효성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0일경에 쓰고, 일반 비료는 썼는데, 그럼 엔텍은 한 2, 3일 당겨서, 한 2, 3일, 출수 20, 2, 3일 전에 쓰셔도, 일반 비료 쓰는 것보다도 도복에도 강하고, 그러면서도 유수, 립스를 좀더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엔텍에서 도복경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복경감. 도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지금 키, 뭐, 감기종, 뿌리, 뭐, 비, 바람, 품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복을 주는 요인이 될수 있어요. 전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신동지라는 품종이 키가 굉장히 커요. 쌀이 알도 굵고 맛도 좋고 수확량도 많습니다. 근데 단 하나 이제 도복이 굉장히 문제네요. 그래서 도복을 잡기 위해서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엔텍이 도복을 잡는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산질과 밀양유수에 의한 빠른 흡수와 빠른 활착입니다. 그래서 5일에서 7일 만에 활착이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위 마디. 상위 마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4번과 5번 마디 밑에 있는 마디들의 신장을 억제하고 통통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초기에 질소질이 급격하게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웃자람을 예방할 수 있다. 웃자람을 예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초장이 작고 입이 넓으면서 수황 상태가 좋다. 수황 상태가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기 보시면은, 요게 대조구고 엔텍구죠. 뭐, 사진이 잘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골과 골틈 사이가 될 정도로 빳빳하게 서 있으면서도 수황 상태 좋은 상태를 볼 수, 통풍이 좋은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게 이제, 한참 오래된 사진입니다. 예전에 이제 쌀값이 그 당시에도 한 19만 원, 뭐 18만 원 이상 했을 때죠. 그러다가 뭐 16만 원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는데, 2005년도 사진이긴 해. 예전 사진인데, 여기가 김제 광활 지역에 감자를 심습니다. 12월 달에. 감자를 심고 나면, 그러고 나서 감자를 보통 4월 달에 캐죠. 4월 달에 캐고 나면 4월에서 5월 초에 캡니다. 그러고 나서 이모작으로 벼를 재배하는 거죠. 벼를 재배하고 나서 하우스를 뽑아내고 나면 벼를 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 하우스 자리만 쓰러지는 거죠.
겨울에 지온이 낮은 상태에서 감자를 재배하다 보니 감자가 원래 원했던 양보다 감자는 보통 200평에 뭐 지수질 대비해서 총 토탈해도 10kg를 다제못 쓰는데 여기에다 비료 세포만 쓰면 되거든요. 200평당 세포만 써도 되는데 6포 뭐 많게는 10포까지도 쓰는 거죠, 비료를.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비료를 넣지 않고 재배를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 하우스 자리만 쓰러지는 그런 결과를 볼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골골마다 이제 병이 와 있는 문구병이 와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구병이 심하게 와 있는 거죠. 이렇게 골골마다 그런 감자 후작입니다. 이게. 자, 근데 저희 이제 엔텍을 썼을 경우에 하우스가 있는 논에도 똑같이 엔텍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과 골, 하우스 사이 이 골에도 비료는 안 들어갔겠죠. 물론 그럼에도 엔텍을 쓰고 여기도 썼어요. 같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비료가 우짜라지 않고 그대로 동일하게 같이 큰다. 하우스와 밖에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수강 상태가 좋은 상태를 보시고 이게 이제 4, 5번 마디가 짧아지면 많게는 키가 한 7% 8%까지 작아집니다. 키 자체가 전체 신장이 초장이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하우스 좀 전에 보신 하우스인데 마찬가지로 수확기에도 쓰러짐이 없죠. 또 일단 문구병이라는 병도 없고 그런 상태를 보일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엔텍에서 수량 증대에서 아까 말한 수량 증대 안할수 있는 요인. 이삭수가 많으려면 아까 유유분열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 이삭당 립수가 좋으려면 수종이 잘 되고 립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그 립수가 많아지는 천립종, 이렇게 1,000개의 벼알을 모아서 무게를 재는 거죠. 그 무게가 좋다는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등수기 좋다. 등수기 좋으려면 입이 고추소고 광합성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리고 비료 양분이 꾸준히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복이 안 돼야 된다. 어떤 걸 많이 만들더라도 도복이 되면 결국은 수확은 제로다. 아니, 제로라는 하기는 그렇지만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품질을 증대하는데도 어떤 첫 번째는 광합성이 좋아야 되죠. 햇빛이 꾸준히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료, 양분이 꾸준히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주지 않지만 예전에는 밑거름 쓰고 새끼칠거름 쓰고 이삿거름 쓰고 알거름을 또 썼어요. 갖고 이삿거름 주고 나서 대략 한 수정하고 나면 약 25일경 뭐 이때쯤에서 25일, 30일경에 알거름을 또 줬습니다. 또 줘서 마지막까지 등수고 잘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엔텍을 쓰면 그럴 필요는 없죠. 엔텍 자체가 꾸준히 마지막까지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삿거름을 썼을 경우. 그래서 이삿거름을 써주면 물론 단백질 함량은 조금 늘어날지 몰라도 청미나 완전 비율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삿거름을 썼을 경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품질 증대에 도움이 될 거고 이런 유유분열원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질소인산과 이런 밀항요소 그다음에 이삿거름이 이제 알거름 효과를 주면 잎의 노화가 천천히 되면서 꾸준하게 양분이 많이 수량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광합성이 좋고 양분 공급이 좋아지면 실은 도정률이라는 게 도정률이라고 하면 보통 저 완전 미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100개의 알 중에서 대체적으로 한뭐 8개 한 반에서 9개, 9.2개 정도. 이 정도가 통상적으로 완전 미율이 나옵니다. 완전 미율이 나오는데 그 완전 미율 중에서도 또 해보면, 도정을 해보면 수확량이 또 늘어나는 경우가 나요. 그러니까 그걸 도정률이라고 하는데, 도정률 자체도 이렇게 광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을 경우, 좀 도정률 자체도 늘어난다. 그 다음에 양분 음수가 꾸준히 끝까지 증대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거름 효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수정과 등수 향상을 위한 제품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연면십이에요, 연면십이. 이제, 밑거름 비료를 써서 어떤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 또 때로는, 기후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기후가 뭐 너무 계속 장마가 오래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질소질을 많이 써서 문제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또 자체 품종이 워낙 우짜라고 뭐 그런 품종이 된다든지, 이제 그런 걸 활용하고, 좀, 그런 것들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면시비로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벼에 쓰는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트리보라는 제품, 뉴트리믹스라는 제품, 그 다음에 뭐 항공방제용 오메가 곰비 방제액유산, 그 다음에 모두싹
해충싹, 뭐 이런 모주싹, 해충싹도 황금봉지 다쓸수 있습니다.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를 뭐 입상도 있는데 분말이나 입상을 사용해서 육묘에 살펴 육묘에 한두번 정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빳빳하고 건강한 육묘를 할수 있다. 그래서 한번 요건 뭐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출수 전에 어떻게 하면 수정을 잘하게 하고 이삭당 립수 이삭당 립수를 숫자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이삭당 뭐 내가 100개를 만들래, 120개를 만들래, 140개를 만들래, 이삭당 알수를 얼마나 많이 올릴 것인가. 이거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이면서, 그다음 질소질을 많이 했거나 그런 경우에 수정을 향상시키게 하고, 날씨가 흐린 경우에도 수정을 좋게 하는 경우, 이삭을 알수 향상시키면서 제품이 뉴트리나 보라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 뉴트리 믹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뉴트리 믹스는, 뉴트리 보는 말 그대로 보론입니다. 보론. 붕사를 굉장히 높게 넣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수정 향상을, 특히 질소질을 많이 수정 향상을 주는 제품이고, 믹스는, 붕사가 아니고 오히려 망간이나 아연이나 동이나 철이나, 벼의 광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성분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 성분들을 많이 넣어놔서 믹스가 들어가서 등숙을 좋게 하는 제품입니다. 결국은 등숙 향상을, 그리고 광합성을 증진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클라이언트는 말 그대로 규산, 그 다음에 나머지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에도 마그네슘도 들어가 있고 여러 들어가 있지만, 이런 제품이 들어가서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최대한 등숙하면서 벼를 빳빳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트리 믹스 20g, 뭐 클라이언트 40g. 여기 뉴트리 보 같은 경우는 붕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20g만 사용하셔도, 아니 10g만 사용하셔도, 10에서 20g만 사용하셔도 실은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통상 쓰는 시기, 보는 통상적으로 출수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유수가 형성되기 시점이죠. 그러면 한 25일부터 출수 전 사이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뭐 질소질이 좀 많다 싶으면 조금 강하게 쓰시고, 질소질이 좀 적당하고 날씨도 좋다 싶으면 10g만 쓰셔도 되고, 반대로 질소질이 좀 많고 벼가 그다음에 시커멓고 날씨가 안 좋으면 20g까지 권장을 드립니다. 그다음 뉴트리 믹스는 출수하고 나서 배젖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난 이후, 그럼 출수하고 나서 약 10일 정도 되면 배젖이 형성이 됩니다. 배젖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물이 막 형성이 돼요. 그럼 이때부터 광합성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수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10일이 넘어선 10일부터나 15일 사이, 이때 이제 1차를 살포하고, 다시 10일에서 15일이 지난 이후에 2차를 살포해주면, 일반 그 비료를 쓰고도 수확량을 좀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쓰는 시점을 좀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뭐 제가 오래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잎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데요. 잎색이 마지막 수확기에 가서 이렇게 잎색이, 잎이 살아 있어야 되고, 잎이 살아서, 잎의 1번, 상위 1번부터 뭐 가급적 5번까지 잎이 다 살아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잎이 싱싱하지, 싱싱하다는 것보다 연한 녹색을 띠면서 살아있어야만이 광합성이 좋고, 그리고 도복에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수확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중에 유유분을, 이삭수를 많이 만들고, 이삭수 자체도 유효한 이삭수죠. 이삭을 만드는 분열이죠. 이삭을 만드는 새끼를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도복에 굉장히 강해야 된다. 도복을 강하기 위해서 4번 마디와 5번 마디가 굉장히 짧고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수강 상태가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걸음이 엔텍처럼 꾸준히 통상적으로 이삭걸음 주고 나서도 알걸음의 효과까지 나올 수 있다면 수확량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러나 물론 뭐 날씨가 너무 좋으면, 물론 엔텍을 쓰고도 날씨가 좋고 그다음에 뭐 적당히 비 오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온도 뜨겁지 않다면 아마 엔텍을 써도 그렇게 많은 효과를 못볼 거예요.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날씨가 안 좋고 너무 뜨겁고 그다음에 도복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품이, 이제 경감시켜 주는 제품이 엔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확기에도 이렇게 밑에까지
입이 다 싱싱하게 엽록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철립증이 높아지고 등수기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가지에서도 안쪽까지 이맨 입구, 맨 입구, 첫 번째까지도 등수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